이제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제사를 지내시던 안 지내시던지 간에 이렇게 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조금 올려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어떤 집안의 운기는 조항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항신을 으뜸으로 저희가 받들고 조항에다가 항상 밥을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 궁 나라암 나라신당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설이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설도 설이지만은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딱 와보니까 네. 민등이 이렇게 쫙 또. 아, 네. 저희 이제 12월 25일까지 저희 마감을 했고, 신청자분이 사실 좀 많았는데,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다 받지는 못했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쁘게 어쨌든 저희도 스님께서 세세하게 한 맞아요. 분한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지금 만들어 놨죠. 저희 이제 항상 나라제 할 때마다 애써주시는 저희 국사의 스님이 계세요. 네. 스님께서 한땀한땀 정말 장인의 손길로 한 분마다 다 정성을 담아서 인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토목 하나까지 그리고 이제 뭐불 들어오는 거 하나까지 스님이 세세하게 이렇게 다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인등 제작을 했습니다. 돈 주고 산 등이 아니라 스님이 마음을 담아서 해주신 거라 아, 전 무조건 성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번 주제가 네. 설때 이것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또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요즘에 명절을 제대로 좀안 지내시는 분도 사실 많고, 뭐 제사를 이제 다 합치고 명절에만 또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고 또 상황이 계실 텐데, 안 지내려니까 마음은 무겁고, 지내려니까 뭔가 또좀 부담스럽고,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월 1일이라는 거는 저희는 사실 이제 신정보다는 구정을 더 설로 보고, 음력 1월 1일을 완전 이제 해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제사를 지내시던 안 지내시던지 간에 이렇게 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조금 올려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어떤 집안의 운기는 조항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항신을 으뜸으로 저희가 받들고 조항에다가 항상 밥을 올렸는데 밥을 저는 항상 이 초하루 때마다요. 그러니까 이제 신정 말고 구정 때요.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에는 조항에다가 밥을 한 솥을 해요. 냄비밥을 솥밥을 예쁘게 해서 거기에다가 주걱을 꽂고요. 그리고 간장 한 종지 그리고 물한 그릇 태서 이렇게 소원을 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아침에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초를 킨다든지 향을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밥을 해서 만약에, 선생님, 그럼 냄비밥 돼요? 냄비밥 가능하고요. 솥밥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전기밥솥에 밥을 하시면 밥솥 채로 이렇게 빼서 올리시고 주걱으로 탁 꼽으시고 조왕님 우리 무슨 무슨 가정에 편안하게 1년 동안 해주시고 저희 가족 다 무탈하고 하는 일다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단하게 기도 겸 인사를 하시고 나서 그 밥은 이제 식구들끼리 나눠서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이제 비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가정에 어떤 우환이나 간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가정이 편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차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못 지내시는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부엌에서 조항에 만약에 기도를 하시고 올리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들어가고 그리고 1년 12달이 편안하다라고 하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걱이라는 거는 우리가 밥을 뜰때 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이 아니라 조항신을 대접할 때는 항상 주걱을 꼽아야 돼요. 밥숟가락은 이제 망자, 우리가 말하는 영가, 그러니까 조상
조상님 전에는 밥을 밥숟가락으로 꼽지만 조왕신을 대우할 때는 밥죽으로 꼽아서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1월 1일 그리고 설날에 꼭 조왕신을 대접하셔서 1년 12달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